안녕하세요. 과도농입니다. 제가 노루망을 다시 쳤어요. 그래서 다시 친 이유, 그다음에 노루망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기 좋은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과일나무 밑에도 제초 매트가 깔려 있죠. 이렇게 과일나무 밑에도 깔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한번 노루망 치러 갈게요. 일단은 왼쪽에 보이는 노루망이 2년 전에 쳤던 노루망이에요. 그래서 보이시면 노루망에 풀 같은 거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풀 같은 걸다 뜯어냈는데도 아직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노루망이 막한 2년 지나면은 노루망에 풀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 노루망이 가라앉아요. 그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다시 뭐 노루망이 쓰러진다든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루망을 뽑고 밑에 제초 매트를 깔고 다시 박은 거예요. 작년 거. 그리고 제가 올해 다시 연장해서 치는 건 아예 처음부터 제초 매트를 깔고 제가 노루망을 치고 있습니다. 제초 매트 폭은 50이에요. 그래서 더 넓은 걸 원하시면 더 넓은 거 사다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초 매트에 그냥 이렇게 말짱을 제가 한번 박아 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는지. 지금 구멍이 잘안 뚫려요. 이 제초 매트가 생각보다 질겨요. 질겨서 지금 구멍이 잘안 뚫립니다. 일단 그냥 박아 보겠습니다. 이 박게 되면은 제초 매트가 밑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이게 왜냐면은 안 끊어지니까. 지금 보이시죠? 되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지 않게 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까지 한번 늘여놓을게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과일나무 밑에도 다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기 핀을 안 박고 저기 흙을 올려놨어요.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칼로다가 열 십자를 그어요. 왜냐면 말짱 들어갈 정도로만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십자를 긋든 뭐 그냥 하나만 뜯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박아보겠습니다. 박아보고 밑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쪽이랑 저쪽이랑 그 말짱 박은 면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초 매트를 구멍을 안 뚫고 그냥 박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다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박게 되면은 아주 깔끔해요. 참고로 말짱은 2m 짜리예요. 노루망 치시려면 최소한 2m 짜리는 말짱을 구입하셔서 박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흙을 올려놨냐면요. 보통 보면은 겨울에 얼었다 녹었다 얼었다 녹었다 하면 그러니까 제초 매트에 박아놓은 핀이 빠져요. 위로 들고 올라와. 흙이 그 얼음에서 막 들쳐 올라와서 말짱이 빠집니다. 그래서 봄 되면 또 다시 꼽든가 아니면 발에 걸려요. 지금 저 위에 꼽는 건 캡이에요. 말짱을 구입하실 때 캡도 체크를 하게 되면 캡이 와요. 왜냐면 캡을 꼽게 되면은 그냥 노루망을 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캡을 구입하셔다가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노루망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흙을 덮습니다. 왜냐면은 핀이 빠지면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핀 사다 놓은 거는 다 쌌는데 지금은 핀을 안 삽니다. 그래서 제초 매트만 사가지고 밑에 흙을 퍼가지고 그 흙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망 치실 때그 말짱에 케이블 타이 중간에 하나, 그다음에 맨 밑에 하나 정도는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밑으로다가 뭐 멧돼지 같은 거 밑으로다가 들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맨 밑에랑 그다음에 중간은 케이블 타이로 나중에 묶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뭐더 튼튼하게 하시게 하려면은 맨에 지금 캡으로 세웠지만 뭐 캡에다 하나 묶어주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저는 흙을 덮었습니다. 제초 매트 밑을 파서 흙을 다시 삽으로 판그 자리에다가 덮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흙을 덮었습니다. 보이시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밑에 풀도 안 자라고 풀이 안 자라니까 타고 올라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항상 깔끔한 노루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도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